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사실은 이 비디오를 만들 계획은 원래 없었어요. 그렇게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흥미를 갖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한국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녹화 시간 기준으로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우연하게 제가 아이폰에 이 비디오가 추천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 싶었는데 비 오는 날 들으니까 좀 곡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원래 그런 곡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별로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흥미를 갖고 있지 않는 곡이 있다가 어떠한 계기나 어떠한 현상들이 내 앞에 일어나고 나면은 그 곡을 들었을 때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곡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Better Goodbye 이후로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는 Manchester의 How's Your Sleep 리믹스입니다. 참 이거 리퀘스트 정말 많이 받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피처링에 Oliver, 45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이제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고 이 곡도 이제 뮤직비디오가 아니고 오디오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디오 리액션이 될 것 같은데 가사를 구해보려고 하니까 가사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댓글 사용이 중지가 되어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예, 어찌됐든 이게 비 오는 날 들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좀 이 곡 때문에 바이브가 굉장히 좀 차분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Manchester의 How's Your Sleep Remix Featuring Oliver 45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아실 테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저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래도 이 반체스타라는 싱어와 되게 바이브가 인터내셔널한 느낌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표현 방식이 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이 곡에 이 싱어의 목소리에 이펙트를 좀 입히거나 그랬으면 더 좋았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오토튠 입혀도 분위기가 좀 많이 더 좋아졌을 걸로 생각은 해요. 확실히 이런 비 오는 날의 무드에 잘 어울려요.
저는 45의 랩 버스가 이 곡에서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게 느껴져요. 플로우가 이렇게 특징적인 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들으니 또 되게 괜찮네. 네, 반체스터의 How Do You Sleep Remix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분위기에 막 젖어보니까 더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이 조금 더 추가됐더라면 더 좋은 곡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런 분위기의 곡에서도 R&B 아티스트들이 뭐 오토튠을 사용한다거나 좀 여러 가지 이펙트 있는 효과를 줘서 뭔가 독특한 보이스로 조금 재포장을 하게끔 나오는 일들이 요즘은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위켄드 같은 경우는 특유의 그 목소리 있잖아요. 약간 동굴에서 울려 퍼지는 약간 이펙트 있는 목소리 사운드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적용을 시킨다라든가 그런 게 좀 더 추가됐으면 이 곡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45의 랩이 좀 약간 심심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뭐 특징적인 게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물론 제가 가사를 이해하지는 못하니까 그냥 다시 랩핑만 들었을 때 저의 느낌을 얘기를 해본 겁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은 곡이야. 근데 확실히 맑은 날 이 곡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그런 감흥이 막 없었는데 오늘은 하늘에 비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몰아붙이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우 왠지 이 곡이 묘하게 저를 굉장히 자극시키는 느낌이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7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